안녕하세요. 한탐작업실이에요. 오늘은 공주님 브로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검은색 슈링크 수지에 공주님 도안을 대고 색연필로 그려주세요. 저는 흰색으로 했지만 편한 색으로 하셔도 돼요. 가위로 조심히 오려주세요. 저는 흰색 라인까지 잘랐어요. 너무 급격하게 꺾이는 곳은 조심히 잘라야 해요. 앞머리를 어떻게 자를지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공주님이 만들어졌어요. 종이 호일 위에 공주님을 올리고 예열된 오븐에 넣어주세요. 실수로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요. 열을 받으면서 쪼그라들었다가 줄어들면서 펴지면 그때 재빨리 꺼내서 책이나 판으로 눌러주세요. 공주님이 이렇게 작고 귀엽게 바뀌었어요. 검은색이라 먼지가 잘 보이니 테이프로 정리해요. 접착 멀티판에 공주님을 올리고 레진을 발라주세요. 안 쓰는 네일 붓으로 하면 편해요. 은색 글리터로 장식할 거예요. 하나씩 찍어서 공주님 머리에 올려주세요. 글리터로 머리끈 장식을 만들고 왕관도 장식해요. 저는 디테일하게 한땀 한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땀 작업실이에요.
UV 램프에 넣어주세요. 레진으로 한 번 더 코팅해 주세요. 램프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코팅한 공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동그란 펠트지와 동그란 레이스를 준비해주세요. 펠트지에 글루건을 쏘고 레이스를 교차해서 올려주세요. 모양을 생각하며 올려주세요. 레이스 위에 글루건을 쏘고 공주님을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브로치 핀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공주님 브로치가 완성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